원래는 저녁 수업이지만 오늘은 학교에서 재학생 상대로 인터뷰하는 게 있어서 좀 일찍 학교를 오게 됐습니다. 지금 거의 1년을 다니고 있는데 윙센크 컬리지고요. 웨스트 펜더 스트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시간입니다.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요. 하이 모니카, 하이 다닐로. 하이. 학생들이랑 10야제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맑아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맑은 날 보기 힘든 밴쿠버인데 투어 이상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책을 빌리려고 합니다. 셀프체크 할 수 있는 기계고요. 뱅크가 도서관 하도로 하겠습니다. 전 치킨을 고르려고요. 스테이크 2피스입니다. 아직 지금 7분이 남아서 문이 열지 않았는데 오픈런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리지널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송지현입니다. 저는 밴쿠버에 온 지 1년이 됐고요. 셀크 컬리지에서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2년 코스 진행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SCM 수업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등록할 당시에는 사실 신규 개설된 지 얼마 안 된 프로그램이라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캐나다에서 운송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고 제가 캐나다 오기 전에 하고 있던 일도 관련된 일이기도 해서 분명 나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겠다라는 결정을 할 수 있었고요. 학교를 선택하기 전에 여러 블로그 후기도 찾아보고 블로거한테 글 달아서 문의도 많이 해봤어서 결과적으로 저는 셀크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학원 때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다녔을 당시에는 학생들의 국적이 되게 다양했어서 학교 맨날 가서 영어 수업 듣는 게 굉장히 즐거웠었고요. 또 다양한 액티비티에도 참여를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컬리지 와서 보니까 제 반뿐만이 아니고 다른 반도 이건 마찬가지인데요. 선생님들이 다 직접 그 분야에 종사하셨던 혹은 지금 하시고 있는 분들이라서 전문 지식이 굉장하시고요. 특히 실제 업무에 관한 설명을 되게 현실감 있게 수업이랑 접목을 시켜주셔서 저는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아요. 단기 잡퍼라도 자리가 있으면 당연히 물론 셀크 학생들한테 먼저 제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담 코업팀에서도 학생들 레주메 관리나 잡 서칭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코업팀 통해서 잡 인터뷰 기회도 잡고 일도 구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운송협회 CITT에서 주관하는 시험, 수업이 있어서요. 각 시험이 끝날 때마다 서티피케이션이 나와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각 반마다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 이던수가 너무 많은 반이 있더라고요. 국적도 좀 몰려있는 반이 있고 아무래도 수업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셀크뿐만이 아니고 다른 콜리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전문 수업만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영어를 말할 기회는 좀 적은 게 현실이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코업을 시작하기 전에 ES의 수업을 듣고 오시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 일했던 경력, 코업 프로그램 수업 받았던 걸 바탕으로 해서 운송업이나 무역 관련 일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모듈 하나만 남았는데요. 1년의 끝이 보이고 있어요. 오전에 파트타임하고 오후에 학교 수업을 듣고 하는 걸 반복하는 게 사실 쉽진 않았지만 친구도 많이 사귀고 정보도 많이 학교에서 얻어가면서 좀 즐거운 일도 물론 많았던 것 같아서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트래블러너 유학원에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사실 오기 전 준비도 물론 꼼꼼하게 잘 도와주셨고 그게 끝이 아니라 여기 캐나다 와서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초반에 적응하기 되게 어려워서 생활이 좀 힘들어서 원장님한테 상담도 몇 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냥 뭐 위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학원에서 아무래도 다양한 맛집 탐방이나 바베큐 파티 같은 액티비티를 많이 진행을 해주셔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외국에 혼자 나와 있으면 좀 외롭잖아요. 그때 되게 든든한 커뮤니티가 생긴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트래블러너 유학원 추천드립니다. 구독도 하고 말요. 구독도 하고 말요.